네. 자, 오늘 저녁 8월 23일이고요. 정프로 뭔데 이렇게 자꾸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뭐 이상한 표정 짓느냐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 어떤 감사의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제작진과 잠깐 소통을 좀 했었습니다. 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효석 팀장님, 저 유튜브 하시죠? 네, 개인적으로 네. 지난주에 10만 명 드디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효석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 네. 공부하는 채널인데요. 공부하는 분들을 10만 명 모으는 게 되게 아, 힘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더 하셔야죠, 뭐. 네. 근데 네. 정프로님이랑 얘기하면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왜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저 무슨 웃긴 얘기 한게뭐 아니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뭐 즐거운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다솔 부장님 얼른 모셔야 되지 네.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가장 좋아하시는 게스트 분 중에 한 분이죠. 메리츠증권 이다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다솔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우리 이다솔 부장님. 사실은 오늘도 막 떨어질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죠, 지난 네. 뭐, 수목금만 계속 안 좋았고. 오늘도 빠지면은 나와야 되나 계속 고민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다행입니다. 반등했어. 네. 어젯밤에 고민 많이 했어요, 둘이. 막 카톡 하면서. 오늘도 빠지면 아, 어떡하냐? 남자 두 분이 서로 밤에 카톡하면서. 네. 자, 그래서 두 분이 고민하신 건 뭐였습니까? 이 시장에 대한 고민이에요? 아니면 뭐 얼굴 예쁘게 나올까 이런 고민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로 마무리를 져야 되나?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시장은 하여튼 그래도 이제 올랐어요. 네, 위에 뭐. 오늘 일단은 네. 양시장은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일단은 뭐3,300 찍고서 이제 3,000 거의 위협한 수준까지 코스피가 거의 300포인트 같이 이렇게 빠졌는데 실제 지금 필드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뭐 개인 고객분들이나 소위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3,000 자체는 올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빨리 오니까 속도에 좀 당황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수를 따져보니까 그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3,092.66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비슷한 지수대가 1월 19일 날 지수가 3,090 초반 정도 됩니다. 올해 1월. 올해 1월 19일. 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그냥 시장에서 장중에 저희끼리 한 표현으로 하면 올해 시장은 1월 19일까지만 열렸고 지금 7개월째 노는 중입니다, 지금. 지수 레벨로 보면.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농담으로 아, 1월 19일까지만 하고 7개월 놀걸 아, 허팀을 썼다. 7개월 동안 열심히 뭘 했는데 남는 거 그렇죠. 하나도 7개월 없었다. 동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과 운용과 여러 가지 대응들을 했는데 어쨌든 지수 레벨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3,300을 찍었고 1월 19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연간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로 보면 연초에 만약에 코스닥 ETF를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네. 그냥 1년 내내 들고 있었으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났을 거고 대략 그 오늘 기준 종가가 한 1월 26일 정도니까 어쨌든 양지수 모두 1월 달에 이제 올랐던 수준에서 크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이제. 네. 그럼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한번 돌이켜보면 1월 달,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 1월 달에 시장을 가장 강타했던 이슈는 제 기억으로는 애플카였습니다. 애플에서 애플카가 나온다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현대차가 그거 봤네, 뭐 그렇죠. 이래갖고. 12월 달에 LG전자가 장중 상한가를 갔었고 그다음에 연초에 소위 현대차, 기아차가 수주를 받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시장에서 많이 했던 전망들 중에 만약에 애플이 정말 한국 기업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국이 배터리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자동차 OEM도 할수 있고 뭔가 이제 이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상당히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대장주, 대형주들이 일제히 뭐한 장중만 15% 16%씩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다 반영됐던 게 이제 1월 달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또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기아차랑 현대차에서 애플과 논의하고 있는 거 없다라는 공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에서도 뭐 우리는 뭐 다른 데랑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장이 빠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올해 전체 이슈를 따져보면 네. 뭔가 애플카라는 어떤 큰 도약을 계기로
한국에 있는 대표 기업들이 한번 레벨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게 1월 달이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치고받고 이제 종목을 돌리면서 공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네. 만약에 금요일 기준으로 올해 어찌 됐건 계좌가 플러스가 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장 대비 잘하신 분들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니까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오늘 오른 것까지 포함해서 연초 대비 한 제 기억으로 한 8에서 9% 정도 네. 플러스거든요. 만약 본인의 계좌가 지금 뭐 10% 이상 수익이 나 있다고 하시면 이런 분들도 사실 시장 대비로 상당히 잘한 투자자분들이신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장이 빠져서 힘든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뭔가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제 좀 커지냐에 대한 이제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렇고 실제 필드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눈높이가 다 작년에가 있어요 지금. 아 작년 한참 막 달릴 그렇죠. 때. 작년은 사실 제가 가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뭘 사도 오르는 장이었죠. 소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는 장이었습니다. 아. 설령 내가 2차 전지가 날아갈 때 2차 전지가 아니라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갖고 있어도 네. 이 번호표를 소중하게 쥐고서 잘 차례를 기다리면 어찌됐건 이후에 다 모든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수익을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올해는 번호표를 뽑았는데 차례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진짜 뭐 소위 뭐 가는 놈은 끝도 없이 가는데 빠지는 놈은 끝도 없이 빠지고 그다음에 뭐 저희끼리 농담으로 전프로님이라 얘기했지만 5G 같은 애들은 사실 올해 연간 내내 그냥 흘러내렸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작년 같은 장이었으면 네. 뭐 설령 좀 모멘텀이 약하고 실적이 좀 안 좋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얘도 주식인데 레벨을 맞춰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어떤 그랬던 시장에서 올해 이제 그런 레벨 맞추기가 좀 차별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그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속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 유입되는이라는 수식어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 계속 이제 어쨌든 고민하는 게 결국은 모든 참가자들이 언젠가 중앙은행들이 이 시장에 풀어놨던 돈들을 회수해 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내지는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풀어놓은 돈들을 가져갈 게는 아니고 그러니까 화폐 총량을 줄이겠다는 논의들은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일들은 실제 벌어지고 있냐면 계속 늘던 통화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중이고 심지어 이제는 더 늘리지는 말자. 더 늘리지는 말자는 논의들이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들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이제 어떤 기사들이 있었냐면 네. 농협에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매수하는 신규 대출을 일단 농협 차원에서 이제 중단하겠다. 그리고 또 일부 은행에서 신용 대출 연장을 할 때 한도를 좀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어찌됐건 주식이라는 거는 돈을 갖고 하는 건데. 개인이든 누구든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어떤 이 주체는 내가 월급을 벌어서 사던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을 팔아서 사던 아니면 대출을 땡겨서 사던 결국은 뭐 크게 보면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자산을 팔아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소득이 늘어서 월급 남는 걸로 주식을 사거나 그도 아니면 내가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갖고 와서 사거나인데 작년 3월 이후에 올 초까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체 코로나 때 이제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처분 소득 자체도 어쨌든 3월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었고 네. 또 레버리지 유동성도 대출도 늘어나고 있었고 자산의 가격도 주식만 올랐던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도 올랐고 비트코인도 올랐고 네. 그림도 올랐고 주식도 올랐고 주식도 코스피 코넥스 말고 비상장들도 올랐고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심지어 나이키의 운동화 뭐 테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빠지는 단계는 아닌데 더 늘고 있지는 이제 않은 단계가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아까 그 박재희 부장님도 이제 그 객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엄청 열광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단기로 바닥을 치고 소위 우리가 기대하는 V자 반등이라는 어떤 표현, 그러니까 이게 빠진 만큼 단기 낙폭을 다 회복하는 반등의 경우에 네. 그 장중 저점을 찍는 날 상당히 많은 거래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저희끼리 표현으로는 손바뀜이 일어난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했는데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사줘야지 매수와 매도가 한계하게 체결돼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 많이 보는 게 지금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매물이 쌓여 있는 것들을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한번 손을 바꿔주고 나면 조금 더 증시가 좀 가벼운 상태로 올라가는 패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닥의 전체 거래량은 금요일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날 빠질 때도 사실 올해 연초 1, 2, 3월과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있는 상태에서 장이 빠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어떤 전체 숫자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이 투자자들이 새로운 주식을 사는 강도는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거래량이 줄어든 어떤 이 지표들이 다시 뭐 예탁금이 는다거나 혹은 거래량이 다시 1, 2월 달만큼 레벨업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게 뭔가 이제 다시 우리가 1, 2월에 봤던 그 장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고 아마 네. 뭐 8월 말 9월 초중반까지도 약간 전체적으로도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봐야 될 거는 네. 과연 그럼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소위 지수가 신고가를 못 낼 때 그럼 주식을 접어야 되냐 결국 이게 고민인 거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랑 뭐 약간 관련이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이 지금 오늘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만약에 떨어졌으면 네. 여기서 튀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 다시 올라서 이제 튀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만약에 떨어지는 거면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추세 하락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마음은 아프지만 빨리 그래도 처분은 좀 하고 네네. 잠시 피해 있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하락이라면 이건 좀 잠시 일단은 뭐 무조건 다 들고 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군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응의 영역은 이제 두 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 내 전체 자산에서 네. 나의 주식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 전체 자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월 달, 2월 달에 제가 네. 주식을 했는데 그때는 뭔가 유동성도 막 들어오고 주식이 한참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원금 1억을 가지고서 한 1억의 신용을 써서 2억 정도 주식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때는 거래도 받쳐주고 또 이제 어떤 유동성도 오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분이 관리만 잘하면 레버리지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예를 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도 많이 줄어 있고 그냥 뭔가 1, 2월 달 대비 들리는 어떤 매크로 뉴스들이 네. 연초 같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계속 1억의 원금과 1억의 레버리지 갖고 2억의 주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과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뭐 1억 갖고 오래 하셔갖고 2억을 벌었는데 나는 그냥 원금 번 거 갖고 2억 갖고 하려고 하고 하면 네? 이분은 그냥 저희 기준으로는 주식 비중 100%인 상태로 올해 내내 포트를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레버리지까지 해서 원금 대비 한 200% 정도 비율 150에서 200% 비율을 가지고 주식을 하셨던 분이 지금도 150% 200% 비율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은 시장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본인 포트에 반영하지 않으신 분인 거죠. 아. 그래서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뭐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만약에 그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본인이 올해 제일 좋았을 때 했던 주식 비중과 동일 비중이시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계시는 겁니다. 1월보다는 비중이 줄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시장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했을 때 네. 그렇다는 얘기고 사실 제가 이제 임다수 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들은 느낌은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매크로가 어떻고 기업의 실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로 시작하신 게 아니고 거래량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객장에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체감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얘기는 이다솜 부장 아니면은 얘기해 주실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식할 때 되게 기분 좋게 막 와 하면서 할 수 있을 때는 네. 막 장에 막 새로운 돈들이 막 물밑듯이 들어오고 그러면 되게 신나요. 보면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올해 1월 때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닌 거는 맞다. 그거는 인정하자. 그리고 네. 나서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되냐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멈췄거든요. 그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한 가지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전체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 비중은 좀 벌어져 있는 리스크를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월보다는 줄여야 된다. 1월보다는 본인의 주식 레버리지 비율은 지금 줄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 내가 버텨서 분명히 빠진 거를 메꿀 수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에 뭔가 리스크 팩터는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내가 주식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나의 안전장치 하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 제가 이제 그 지점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모시고 일하는 이제 상사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다솔아 일단은 죽지 말고 살아라. 아. 그리고 네가 시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네. 내가 주식을 오래 해보니 시장이 돈을 벌어주더라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사실 그때는 처음 그 단어를 뭐 표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100% 공감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 3월 코로나를 겪으셨던 투자자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장에서 잘하셨던 분도 제가 작년에 고객 상담해보고 실제 계좌 운용해보면 작년 코로나 3월 달에 버텨서 살아남은 계좌와 아닌 계좌로 갈립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계좌들은 그 이후에 손실폭을 만회하고 진짜 약간 다른 레벨의 자산들을 1년 사이 구축들을 하셨고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작년 3월에 그 구간을 못 버티신 분들은 결국은 소위 이제 뭐 반대매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시 주식을 하고 싶어도 이제 다시 할 수 없는 이런 좀 힘든 시기들을 겪으셨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주식을 통해서 소위 슈퍼겜이라는 어떤 이런 분들이 등장하시는 이런 시기는 제가 그냥 짧게 시장을 봤을 때 하락장에서 제가 슈퍼겜이가 등장했다는 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락장을 잘 여러 가지 자신만의 노하우로 견딘 이후에 그 다음 반등장이 왔을 때 그 하락장에서 소위 이제 자기 계좌를 지켜내신 분들이 자기 이제 계좌가 레벨업 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한 10년, 20년 동안 한 세 사이클, 네 사이클 겪으신 분들은 네.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분명히 한 10년 동안 하면서 두세 번 크게 먹은 경험이 있는데 왜 계좌는 10년 전과 똑같지? 그거는 하락장 때 그만큼 많이 깨먹었기 때문인 거죠. 또 결과적으로 물론 하락장은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뭐 당연히 저에게도 어렵고 뭐 여러 그 전업 선수들에게도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살펴보면 얼마나 이 하락장에 본인이 슬기롭게 포트를 대처했느냐와 그리고 이 다음에 올 장을 위해서 어떤 먹거리를 내가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회복되는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먹거리를 잘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좌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소위 이제 좀 다른 자산 영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뭔가 내가 이미 뭔가 벌어진 하락을 앞에 두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가지고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 뭘 찍어가지고 이번에 빠진 걸 만회해야지 막 이렇게 들러붙어서 잘 되는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좀 이미 벌어진 하락 이외에 그러면 네. 내가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 다음 먹거리를 내가 뭘 준비해서 어떻게 내가 이 계좌를 다시 레벨업 시킬 건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주식의 비중은 줄이는 그러니까 주식의 포지션은 좀 줄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종목의 개수도 조금 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목 개수를 줄여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뭐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나눠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네. 결국은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확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개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하나를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투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포트를 하나에 집중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는 어쨌든 한 종목을 내가 대박낼 확률은 상당히 낮은데 그래도 분산 투자 하다 보면 내가 구축한 10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적어도 한 서너 개 종목에 내가 잘 맞추고 한 서너 개는 그저 그렇고 두 개 정도 실패하면 이 포트폴리오는 우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쭉 이제 깔아놓고서 이 중에 좀 어떤 게 올라갈까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확률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벌려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가 벌려놓은 섹터들이 차례가 돌아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1월 달에는 자동차 갖고 수익 내고 좀 절반 정리하고 뭐 2, 3월 달에는 뭐 전기차 뭐 4월 달에는 바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포트가 선순환 했었는데 지금은 소위 좀 약간 시장에서 좀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버티면 수급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 다 같은 좋은 마음으로 산 종목이지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본인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시장에서 지금 뭔가 강하다. 얘는 버림받았다.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물려서 차마 못 팔고 있는 주식들도 있으실 거고 네. 여러 가지 포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뭔가 조금 커질 리스크를 반영한다고 하면 적어도 본인에 있는 계좌 종목 중에서 이제 조금 추릴 것들은 추려가고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이 장을 견뎌갈 종목 중 개수들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뭐 일단 계좌의 레버리지는 좀 줄인 상태에서 네. 종목 개수를 좀 관리하면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서 다음 먹거리 네. 어떤 걸 내가 좀 새롭게 발굴해서 이번에 하락장에서 빠진 계좌를 만회하는 게 좋을까 이런 네. 것들을 좀 꾸준히 고민하다 보면 분명히 다시 여러분이 올해 연중에 보셨던 최고점의 계좌를 다시 맞이하시는 네.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여러 종목들 가운데 이제 뭘 이제 한두 개 계속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네. 그때 이제 일반적인 건 좀 알겠죠. 좀 더 갈 종목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좀 더 집중하고 네. 이럴 수 있겠는데 간혹 고민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얘는 이제 팔아봐야 계좌에도 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애들이거든요. 네네네. 얘네들은 파는 게 맞나? 이게 팔아도 별로 내 도움도 안 될 텐데. 네. 근데 만약에 놔뒀다가 진짜 갑자기 원래대로 그렇죠. 돌아오는 이런 걸 제가 실제 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종목이신데 예를 들어 본인이 전체만 1억 정도 주식을 하시는데 이미 그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서 뭐 한 채 한 300만 원도 안 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날 10%가 올라도 계좌는 30만 원 올라가는 거거든요. 도움이 안 되죠. 0.3% 정도인데 이게 빠졌을 때 느끼는 본인의 고통은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아도 그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걸 그러니까 그렇죠. 안 네. 팔아도 의미가 네. 없는 거죠. 같은 안 팔고 포트에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거니까. 팔아도 의미가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과연 이 종목이 올랐을 때 네. 내 계좌에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가 사실은 포트폴리오 관리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약간 거의 계좌에 한 3% 안 되니까 한 2, 3% 내지 뭐 1, 2%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네. 한 너댓 개 팔면 그래도 현금이 한 10% 나오거든요. 네. 네. 그 현금을 가지고서 새로운 걸 사거나 많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좀 비중을 실을 걸 찾아보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관리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뭐 파나 안 파나 똑같은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는 되게 클 수 있잖아요. 나한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 그 영향에 비해서 나한테 그냥 심리적 데미지 네. 이런 건 클 수 있으니까 그 친구를 팔 때 그 심리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내가 팔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 뭐 70, 80%가 확정이 되는 애고 네네. 남겨놓으면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네. 그게 심리적으로 네. 확정된 손실에 대해서는 극도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손실 난 거 파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뭐 파시는 것도 답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되게 생각보다 좀 그 좀 무겁게 진행이 되네요. 내용이 좀 보면 뭔가 느낌이 아 이제 댓글의 반응들이 보니까 네. 야 이제 하락장 시작인 거냐부터 시작해서 예, 좀 뭔가 어 뭐 결국은 주식 다 팔라는 거냐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뒤에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오늘 어떤 면 본론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드린 말씀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락장은 늘 반복됩니다. 아.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그렇겠죠. 결국은 뭐 3천에서 4천을 가도 한 번도 다이렉트로 매일 1포인트씩 올라서 4천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3,300 갔다가 3천 갔다가 500 갔다가 200 갔다가 이러면서 출렁임을 주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길게 앞부분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하락장에서 여러 번의 하락장에서 각자가 대응하는 어떤 루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고 그중 네. 그리고 혹시 제가 하고 있는 루틴 중에서 도움이 되실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보고 사례를 공부하고 있는 기간이 코스피 기준으로 2011년에서 2014년 케이스를 제가 가장 최근에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11년부터 14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코스피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닥을 찍고 800 후반에서 2100까지 한 2년 정도 정말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소위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었고 아, 네. 기아차가 막 15배 가고 현대차가 10배가 가고 그래요? 뭐 금호석유가 뭐 20배가 가고 이랬던 소위 그러니까 중우장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지금 얘기하는 와. 굴뚝주 전통산업 이런 주식들이 막 치고 나가면서 시장은 두 배 이상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들은 뭐 10배 가다 이런 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1년 한 봄 여름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시장이 4년 동안 횡보를 하거든요. 네. 근데 횡보라는 게 2,100에서 옆으로 쭉 겼다는 게 아니라 평균 한 1,900, 2,000을 기준으로 2,100에서 1,700 후반을 한 세네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2,000 갔다가 1,780 갔다가 뭐 다시 올라갔다가 1,800 갔다가 2,000 갔다가 1,900 갔다가 네. 이거를 제가 차트를 쭉 돌려보니까 거의 한 세네 번 정도 출렁출렁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4년 동안은 지수는 신고가를 못 갔고 네. 지금 우리가 겪었던 10% 정도의 지수 하락도 수차례 반복이 됐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망했냐.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2007년에 여의도 입사해서 지금 한 2021년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제 주변에서 제가 소위 주식으로 좀 자산을 일구신 분들을 제일 많이 봤던 게 그 기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소위 그 주식을 하면서 전업 투자를 하면서 횡보하는 그 기간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2009년에서 2011년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좀 잘 되는 장이었는데 네? 그때는 이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번 계좌가 빠진 상태에서 복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계좌 어떤 크기가 올라가는 정도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 2009년에서 2011년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네. 주식하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많이 벌었지만 운용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뭐 그 자문사 70주라고 해서 투자 자문사 전성시대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운용사들이 그때 그 펀드 막 가입 들어오고 네네. 성과 보수 같은 것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대형주 큰 주식을 큰 자금들이 크게 크게 담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으로 굉장히 큰 부를 일구신 분들이 많았었고 네. 오히려 2011년부터 14년에는 정말 좀 뭐 소위 슈퍼겜이라고 불리는 분들 말고 막 100억대 이런 자산가 말고 뭐 네. 몇천만 원으로 시작한 혹은 뭐 몇억으로 시작했던 좀 이런 분들이 좀 부지런히 탐방 다니고 종목 잘 따라다니면서 소위 뭐 한 50, 60억 이상 내지는 뭐 100억대 자산가가 됐던 분들을 제가 그 시기에 심심치 않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네, 뭐 네. 아는 분도 있고 뭐 건너 들은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졌길래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대형주에서 돈들이 이제 조금 이탈하면서 이 유동성들이 소위 이제 개별주 쪽으로 이제 이동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주목받았던 섹터들이 네. 약간 소비재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소비재? 소비재 성격이 강한 종목이 많고 그 중에서도 히트 상품이 나오는 업체들이 레벨업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단적으로 한 12년부터 한 14년 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름 들으시면 기억나실 만한 종목들이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셀바이오텍. 그게 이제 그 유산균 네? 만드는 회사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네. 근데 그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름 없는 그냥 건기식 회사였는데 시장에 이 셀바이오텍을 먹으면 뭔가 이 장이 편해진다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얘가 정말 홈쇼핑 나올 때마다 완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증설해서 제 기억에는 그 주식이 한 2-3년 동안 한 뭐 한 5배 정도가 올랐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지금은 되게 큰 종목인데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보톡스에서 엘러간을 대체하게 한 시작이 그때쯤이고 한샘 같은 종목들이 뭐 만 원부터 진짜 뭐 10몇만 원 올라가던 시기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된 종목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뭐 다 잘된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를 고민해보는 게 결국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를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이제 좀 이 기간 동안 조금 더 스터디를 좀 깊게 해봐야겠지만 네. 결국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떤 거였냐면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잘 번 돈에 몇 배 밸류에이션을 주냐 싸움인데 네. 결국 기업의 매출은 소비자의 구매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경제학에서 돈을 쓰는 주체는 네. 정부이거나 기업이거나 아니면 개인입니다. 가게.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돈을 써서 소비를 늘려주거나 예. 기업이 뭔가 투자를 하면서 뭔가 투자이 어떤 매출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갖춰본 소득을 가지고서 매출을 뭔가 사주면서 어느 기업의 매출을 늘려줘야 되는데 2008년 이후에 3년 동안 진행됐던 팩트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단은 기업과 가게는 망해서 돈이 없으니 정부가 먼저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뭐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나 뭐 이런 경기 정책주 관련들이 굉장히 불을 뿜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숨통을 트이고 나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제품의 소재 구매를 늘리면서 B2B 비즈니스에서 매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면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거나 혹은 지금처럼 뭐 주택이나 주식을 통해서 갖춰본 소득이 늘어난 개인들이 돈을 쓰기 시작한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2012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맞고 네? 한 1년 정도는 회복하느라고 허우적거렸고 10년, 11년은 하다가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지나갔고 소위 이제 개인들의 갖춰본 소득이 늘어나면서 네? 개인의 소비 활동이 좀 다시 왕성해지기 시작한 시기가 11년에서 12년 넘어가는 시기들. 그리고 그때 그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샀냐가 네? 결국 그 시기에 주도주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테이퍼링을 포함해서 유동성이 줄어들 거라는 모든 기대감들은 네. 정부가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어찌됐건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너, 야, 시장아 네가 이제 충분히 체력이 좋아졌어. 너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달래는 중이고 네. 시장은 아니에요 형 우리는 아직도 형이 필요해요 벌써 가시면 안 돼요 이 논쟁 중에 계속 지금 장이 출렁출렁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소비의 주체는 네? 정부에서 기업에서 어느 순간에는 소비자 개인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시장에서 좀 갖춰본 소득을 확보해서 살아남은 개인들이 어느 섹터, 어느 업종, 어느 아이템에 돈을 쓰냐에 따라서 소위 우리가 2012년에 봤었던 뭐 셀바이오텍이나 네. 뭐 한샘이나 메디톡스나 뭐 이런 이유에 뭐 컴투스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이미 벌어진 하락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고통스럽지만 이미 계좌는 깨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땅을 치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 한다고 한들 다시 내 계좌가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결과적으로 올해 가을에 올해 연말에 내년 초에 혹은 내년 여름 휴가 때 내 계좌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냐 네. 혹은 올해 봤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좀 하실 만한 어떤 그냥 아이디어를 좀 제가 드리려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제일 핵심은 일단 본인의 포트를 한번 정비를 해보시고 포트 정비 네 그리고 그다음에 소비의 주체가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 아. 가계와 개인을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가을이 지나면 백신 접종률이 70%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는 4단계 봉쇄를 어느 순간에는 풀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오히려 이제 그때 좋아질 수 있는 주식들은 사실 일주일, 이주일 전보다 가격들이 싸져 있잖아요. 네. 뭐예요? 아, 최근에 주가 어쨌든 빠졌을 테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뭐 우리가 한 5월 달에 얘기했던 리오프닝이라고 했던 리오프닝.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여행 갈 때 필요한 뭐 항공주라든가 혹은 뭐 여행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소위 약간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도 백화점에서 잘 팔리고 있던 뭐 의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만한 거리도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잘 캐치하실 만한 게 그 2012년 14년도의 대박주들은 그 전에 잘 팔렸던 제품이 더 잘 팔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예 없던 제품이 히트하면서 새롭게 튀어나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올해 가을 내년 초에 봤던 어떤 이런 신규 제품들은 네. 지금 우리가 전혀 떠들지 않고 있는 어떤 아이템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뭐 홈쇼핑을 보고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의 방송을 보거나 하건 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냥 한 가지 그냥 같이 공부할 만한 거리를 좀 드린다고 하면 이런 시기에 좀 꼼꼼히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게 저는 신규 상장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규 상장.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주가 어떤 좀 장점이 있냐면 특히 이렇게 좀 장이 빠지는 시기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은 시장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LG화학 그럼 모두가 배터리 회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LG화학이 10% 빠지면 거의 주식하는 분들 대부분 그거 리콜 때문에 그래 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한 3일 전에 상장한 어떤 종목을 주식 모임 가서 얘기를 하면 열 중에 9명이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게 상장했었어? 뭐 이런 분위기. 그게 상장했었어? 이런 주식이 있었어? 이런 근데 지금 얘 주가 왜 이렇게 싸니? 이런 종목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 투자의 기회는 저는 그런 데서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붐비는 곳에 가지 말고 좀 조용한 데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거죠. 오히려 뭐 조금 느긋하게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업체들 중에서 어느 순간에 상장 이후에 올해 내년 넘어가면서 매출이 그로스가 나온 애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좀 스타 플레이어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 장점은 네? 보통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상장하고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개월 락업이다. 45일, 3개월 락업이다.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량 풀리죠. 보통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네. 비상장 시장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장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그분들은 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얻는 보상이시죠. 그래서 기업의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이거 뭐지 하면 그 파는 사람을 뭐 건너 찾아가서 만나보면 아 내가 나빠서 파는 건 아니고 그럼요. 나는 너무 싸게 사서 실현하는 건데 회사는 되게 좋다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3개월 락업이 제일 많거든요. 3개월 락업까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기업은 본인의 어떤 실적만 갖고 평가받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만약 이렇게 좀 같이 하락장에서 같이 빠진 주식들 중에 네. 뭐 상장한 지 뭐 3, 4개월 넘어간 주식들이 있는데 마침 내가 좀 잘 알 수 있는 업종이고 공부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서 네네. 요 하락장을 좀 대응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종목들 중에 몇 가지들은 올해 하반기 내년 넘어가면서 이번에 손실 봤던 여러분의 계좌들을 크게 좀 메꿀 수 있는 효자가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좀 네네. 공부의 줄기를 가져가시면 어쨌든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규로 상장될 때 그분들은 이제 어쨌든 미리 투자하신 분들이니까 사실 뭐 그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잘 선택하신 분들이고. 근데 누가 이렇게 10배, 20배 번 종목들은 너무 사기 싫어요. 그렇죠. 누가 20배 먹은 네. 거를 내가 너무 뭔가 설거지? 걔가 느낌? 걔가 그 친구가 뭐 두 배 갈 것 같은 마음이 지금 당장 들었다가 누가 20배 벌고 팔았다고 그러면 아, 나 이거 진짜 도저히 못 사겠더라.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뭐 딴 거 없습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죠. 내가 10배 오른 다음에 발견했는데 네. 그 사람과 똑같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은 어쨌든 그 주식을 어쨌든 공짜로 발굴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아, 엄청난 뭔가 나보다 좀 더 많은 어떤 노력과 어떤 이런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닿았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수익은 그 사람의 수익이고 내 계좌는 또 내 계좌인 거죠. 2년 전, 3년 전에 처음 3% 시작할 때 네. 투자해 주시겠다고 했던 분하고 네. 지금 투자하겠다고 오는 분하고 네.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아 그때 힘든다고 할 때 주는 돈의 가치와 네네네. 지금 먹고 살만한데 할 때 오는 사람 비교 많이 되죠. 네. 그럼 비슷한 개념이죠. 아 우리 나린 매트리스 하시는 그 사장님 계신데 네. 저희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네, 정말 저희 도와주신 분이 너무 많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랑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알만한 종목들인데 한 3, 4개월 지나서 락업 물량도 좀 어느 정도 풀렸다 싶을 때 한번 잘 노려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소비의 주체가 이제 정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네네. 네. 이런 거는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다가 술 어떻게 괜찮아요? 술? 뭐 술도 사실은 소비가 회복되면 좋아질 수 있는 대표 그죠? 섹터 중에 하나죠. 아, 네. 근데 이다솔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이제 딱 와닿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게 더 많이 팔리는 것은 그 레버리지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되게 엄청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노려야 되는 그 회사는 뭐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담 없이 줄 거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환경이 그렇게 될 테니 네네. 그걸 한번 잘 노려보자. 여기 오늘 보신 분들 중에서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라이브 쇼핑에서 좀 새로운 물건 만들어내는 이게 팔고 하는 거 이런 거 참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라이브 쇼핑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카톡으로 마지막에 한 말씀 해주시기로 한 얘기 있었잖아요. 뭐 둘이 뭘 짜고 나왔어요? 아니 뭐 이 어려운 장에서 네.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 꼭 살아서 꼭 생존하자 살아남자 우리 이제 이 어려운 장에서 그거는 이제 장이 빠졌을 때 버전이고 아 네. 장이 빠졌을 때 장이 올랐으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오늘 얘기해 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뭐 시장이 오른다는 거냐 빠지냐 이런 얘기보다도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더 도움이 되는 얘기는 여러분의 계좌나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죠. 네. 기회는 언제나 온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충분히 이 정도면 우리 이다솔 부장님의 뜻은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 고생해주신 이다솔 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